네,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 TV의 정영기입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인천 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미스터 캠퍼 캠핑카에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테라 G7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차량의 베이스 차량은 기아 봉고3 더블캡 5인승의 5인 탑승 6인치 침이 가능한 모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외부 캐빈을 전체 열처리 도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체 보강, 코일 스프링, 헬프 스프링, 유압 쇼버, 허브 스페이스 등등이 장착이 되었고, 실내에는 침상 난방과 바닥 난방, 그리고 업계에 보기 드문 287리터의 초대형 냉장고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를 개조한 효율이 좋은 인버터 에어컨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약 6,8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영상 더보기에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등을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이 차량의 리뷰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차량의 실내와 실내를 사진과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만나보시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보시죠. 테라 G7의 차량 규격은 길이 6480, 너비 2100, 너비 285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2019년 7월 19일부터 3일간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생활낚시 박람회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미스터 캠퍼 캠핑카에서 제작한 테라 G7의 차량 제어는요, 3.5m 어닝과 어닝 조명 등 주행 충전, 한전 충전, 태양광 150W, 인버터 2kW 인산철 배터리 240A, 올 편백나무 독립 샤워실, 청수 150L 맥스팬, 이동식 좌변기와 스텝 발판, D2, D5 무진동 히터 바닥 난방, 287L 초대형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변환 침대 24인치, 27인치 LED TV 2대, 외부 샤워기와 블루투스 오디오, 코일 스프링, 헬프 스프링, 유압 쇼버, 허브 스페이스, 후방 상식 카메라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운전석을 보시겠는데요. 이 차량의 운전 자격은 2종 오토면허 이상 운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조수석 뒤로는 3.5m 어닝과 어닝 조명 등이 되어 있고요. 어닝 밑으로는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220V 커넥터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좌측에는 카세트 좌변기 배출구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야외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킥테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옆으로는 청수 150L를 보유할 수 있는 물주입구와 퀵 커넥팅 방식의 외부 샤워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옆으로는 상당히 넓은 트렁크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220V 콘센트와 시거잭을 설치하였습니다. 후면 상부에는 후방 상식 카메라가 되어 있고요. 옵션 사항으로 툴렛박스 및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도록 캐리어를 설치하였습니다. 바닥에는 꿀럭임 방지용 아웃트리거를 시공하였고요. 반대편으로도 트렁크 수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판스프링, 코일스프링, 유압쇼바, 허브스페이스 등등 하체보강 기본 구성을 하여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사이드미러를 확장 사이드미러를 적용하였고요.
출입문 하단에는 1단 스텝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를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우선 먼저 실내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보시겠습니다. 벙커베드를 보시겠는데요. 양옆으로는 개방감을 주는 다기능 창문과 2명 정도가 취침할 수 있는 벙커베드의 사이즈는 1850x120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벙커베드 앞에는 거실 파트인데요. 양옆 상부에는 상부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수납장 안에 있는 스카이라이프 셋탑박스와 그 옆으로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블루투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24인치 LED TV가 자리하고 있고요. 거실 천정에는 LED 조명 겸용 다기능 선루프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소파와 테이블 모습이고요. 소파와 테이블이 침대로 변환되는 과정을 시연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키는 174이고요. 2명 정도가 취침할 수 있는 변환베드의 사이즈는 2000x140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를 해보겠습니다. 소파 아래에는 D2 물시통히터 송풍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바닥 난방이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참수판을 옵션 사항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출입문 상부에는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과 태양광 컨트롤러, 그 옆으로는 D2, D5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파트를 보시겠는데요. 캠핑카 업계 최초로 적용된 287리터 분리형 초대형 냉장고를 설치하였습니다. 냉장고 옆으로는 싱크대용 상부 수납장에 전자레인지와 싱크대용 상부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밑으로는 환풍을 도울 수 있는 다기능 창문과 그 옆으로는 청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 게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싱크대에 사각형 개수대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전기 레인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전기 레인지 위로는 스마트 전동 콘센트를 설치하였고요. 개수대 밑으로는 여러 종류의 싱크대 전용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옆으로는 양념통 수납장도 되어 있고요. 싱크대 반대편으로는 화장실 및 샤워실인데요. 천장에는 환풍을 도울 수 있는 LED 겸용 환풍팬과 세면 도구 등을 넣을 수 있는 상부 수납장, 거울, 실리콘은 줄눈 처리로 마감을 하였고요. 세면대와 옵션상으로 일체형 자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와 샤워실 사이 천정에는 양방향 환풍용 맥스팬을 설치하였습니다. 침실 파트를 보시겠는데요. 양옆에 상부에는 침실 전용 상부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부 수납장 아래에는 27인치 LED TV를 설치하였고요. 메인베드의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3면 장을 시공하였습니다. 옵션 사항으로 벽걸이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옆으로는 침실 TV 전용 사운드 스피커를 설치하였습니다. 메인베드에도 기본적으로 온수난방이 되고 있고요. 옵션으로 참수판 시공이 가능합니다. 제가 메인베드에 한번 누워보겠는데요. 2명 정도가 취침할 수 있는 메인베드의 사이즈는 2000x120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메인베드 천정에도 LED 겸용 다기능 선루프를 설치하였고요. 거실 천정에는 터치식 2단 무드 조명 등을 시공하였습니다. 출입문 우측에는 신발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출입문 안쪽에는 미닫이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캠퍼 캠핑카에서 제작한 테라 G7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사진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이 리뷰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